시장 걷고 있는데 갑자기 산낙지 입에 확 넣어주면서 먹어봐! 아니 저런 영상으로 코웃을 만들어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진짜 안 웃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웃 그 우참 챌린지 영상 배치를 잘해야 돼. 웃긴 거를 조금. 근데 랜덤 월드컵 랜덤으로 돌아가서. 아 랜덤으로 돌아가는구나. 네. 아. 이거 이제 치우고 여러분들. 우참 챌린지 할 거야. 영상이 150개가 있대. 피쿠라는 그 이상형 월드컵 만드는 그 템플릿 그 사이트에서 나를 웃기기 위해서 쇼폼 영상으로 배치해놓고 만들어주신 분들이 또 계세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웃으면은 10,000원, 두 번 웃으면 20,000원, 세 번 웃으면 40,000원, 80,000원, 160,000원, 320,000원, 640,000원, 1,280,000원까지 템플릿 당 상금을 걸어놓고 그렇게 가도록 할 거고, 제가 방송 분위기가 어떻게 되건 그건 저한테 알 바가 아니다. 이제 정말 책임감 없이 조금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억텐 일도 없을 거고, 예. 그냥 예의상 이 정도 만든 성의가 있는데 하나 정도는 웃어줘야겠다. 그런 것도 없이 할게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오늘 방송을 착낼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을 대하는 저의 마인드는 명창이 될게요, 명창. 예. 정말. 방송 분위기 창나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 지갑을 지키는데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거 안 드시나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얘기한 거 있잖아. 방금 이렇게 얘기한 거, 너 치우면서 얘기한 거. 네. 이것부터 해갖고 앞에다 해줘. 이것부터 해가지고. 이것부터 해갖고 네. 들어가. 그리고. 혹시나 뭐 저작권 걸리더라도 놔두세요. 그냥 그건 제가 오케이, 치면 오케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치울게요. 커피 드시고. 물티슈 하나 필요해. 물티슈. 야 너 하나 흘렸다 야. 여기 하나 흘렸고 여기 하나 흘렸어. 제가 흘린 게 아니야. 네가 흘린 거지. 나 이 자리에서 먹었는데? 네? 너가 흘린 거야. 그렇게 해서 형 허벅지에 떨어진 다음에 아니야. 전 여기서 먹었는데. 아니야. 내 허벅지로 떨어졌으면 내 허벅지에 붙었겠지. 얘가 그래도 끈적끈적한 애인데. 너가 흘린 거야. 자,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주 일요일은 코트를 웃겨라를 할게요. 우참 챌린지로. 예. 제가 왜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에 참여해가지고 웃겨주는 거, 그 예전에 하던 코트를 웃겨라 그 시스템을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진짜 아직까지도 그걸 하더라. 에메, 에미, 네, 뺑제. 뺑질 때야 에미 이러고 있더라. 자 준비되셨죠? 시작해주세요. 이런 거 하고 있어. 왜 안 들어가? 웃겠냐고 내가. 내가 나이가 있는데. 어디 들어가지? 마우스 올려놔야지. 오케이. 자 닉네임 닉네임 대가리 왁스 바르는 나얼 시작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이거지. 자, 닉네임 USB, 닉네임 USB님 시작해 주세요. 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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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흥. 자, 닉네임 블리츠 크랭크 딸 치는 소리님 시작해 주세요. 이런데 웃겠냐고 내가. 아 맞아. 자, 닉네임 딸치는, 닉네임 딸치는 이그니토님.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뭐가 웃겨? 나는 안 웃겨, 여러분들. 일도 안 웃겨. 고전이야, 고전. 웃겨라 시리즈 고전임. 예전에 웃었지. 그래서 쇼폼 영상으로 하기로 했어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트를 웃겨라 리뉴얼, 예, 우참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키를 치자. 크로마키를 치는 게 나을 듯. 상금은 두 배씩 올라갑니다. 만 원부터고요. 총 128만 원씩 템플릿당 지급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브금 뭐 괜찮은 거 없나? 브금 하나 한국 방법으로 해놔야겠다. 영상 소리가 나오니까. 어. 시작합니다. 제목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아 그럼 안 받아가도 돼. 자, 다음 핑크 핑크. 아니 옮긴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이게 비니어스. 아. 아 신발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잠시만요. 어 씨. 가방 다 떨어지네. 아, 선배님. 후배가 넘어지면 괜찮아요. 아니 옮긴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이게 비니어스. 아. 신발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잠시만요. 어 씨. 가방 떨어지네. 아 선배님. 자, 어 가겠습니다. 자 다음 어 섀도우 진정해. 어 히플 밈은 진짜 못 참는데.
가끔 저도 히플밈 알고리즘에 떴다가 침 흘리고 웃은 적 있어갖고 조금 빡셉니다. 자, 다음. 예. 저항 없이 터지는 동물들 갈게요. 친구랑 너무 잘 맞으면 오 쉣. 다음 휘잉 덜크덕. 오 바이크네. 오. 자, 다음 터키 아이스크림. 다음 아, 둘 다 너무 여초 감성이었던 것 같아. 제가 웃음이 해프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 상금 걸고 하는 거라서 제가 조금 예 엄근진 모드로 하겠습니다. 다음 간지나게 넘어지는 법. 다음 갈게요. 나 이런 건 잘 못 듣네. 아, 발에다가 저거 소리 나게 해놨네. 발꿈치로 걷는 거야? 다음 볼게요. 이게 월드컵 템플릿이지만 뭐 몇 강 몇 강 안 갑니다. 다 보고 끝낼 거예요. 다음. Okay, no way this is true, right? Like they said you stand here and stare at it for 10 seconds you won't fall. Like no way this is true. It kind of look like 다음 피식하게 된 동물들. 대진, 대기 실루엣이.
자, 다음. 다음. 뭔가 이게 대놓고 웃기려고 하는 건 난 잘 안 웃게 되더라고. 빌드업 했다, 빌드업 했다. 아, 빌드업 잘 쌓았는데 뭔가 약간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여기가 나의 집입니다. 처음으로 挨拶. 긴장するな. 大丈夫だよ. 오토사모카사모楽しみにしてるって言ってたし. そっか. でも うちちょっと変わってるんだけど、びっくりしないでね。何言ってんだよ。大丈夫だよ。ありがとう。じゃあ行こうか。 어, ここ? そう, うち坂の途中に立ってて、 아, 집이 기울어진 거구나. 何やってんだ? 어, 약간. 어, 나쁘지 않았어. 어, 아우, 좀 위험했다. 이거 좀 위험했다. 자, 다음. 다음 가족 구성원. 사이즈가小さいんだよ。もともと入ってたやつだろ。でもお兄ちゃんね、足細いから全然似合うと思うけど。ほら、ちょっと。おお、降りた、降りた、降りた。 어, 이거는 좀. 예. 다음 볼게요. 이거 살짝 위험했다. 어, 뭐야?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야, 끝이야? 이게? 아이. 다음. 술 조금만 마셔야 되는 이유. 다음. 옛날 그 페북스타네, 그 편덕화.
뚱뚱한 사람이 편식할 때 나는 생선하고 야채 싫어해. 너가 그렇게 편식을 하니까 살이 찌지 돼지 새끼야. 뚱뚱한 사람이 편식을 안 할 때 난 가리는 거 없어 다 잘 먹어. 너가 그렇게 아무거나 다 줘먹으니까 살이 찌지 돼지 새끼야. 뚱뚱한 사람이 편식할 때 나는 생선하고 야채 싫어해. 자 다음 일본 개그맨들의 한국인 흉내 꽁트. 아, 나 이거 좀 약한데. 그 아저씨네. 임창호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임창호입니다. 갑니다. 아니야, 쟤는 지금 신이 전혀 없으니까. 에이, 다이고, 이러 다녀. 아니야, 아니야, 일본 사람이 연주생이 뭐 신차야. 다이고, 다녀. 와이나, 뭐. 도시마스카? 야, 새까깍 한국 기타감. 메시, 메시크 있다니까. 네. 저 요태니 할 때인가라. 저때 유. 쟤さん. 하이. 뭔가, 고한. 食べたいんですけど。 아, 고한 알맞어요. どっか ないですか? いいとこ。ごめんなさいね。ホテル帰る言って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ご飯。あ、どうぞ。あのチェックインは後でいいですか?あ、後で。後で。なんかある?その食べる美味しいもの。食べるのはいっぱいあるよ。何、何が?全然あります。セミョン、日本人にも、韓国にも。焼肉がいいですか?うん。焼肉。スープ美味しいとこあります?スープはたくさん、もう、その辺の、全部ある。その辺に、もうある。落ちてる。落ちてる。その辺も屋台にいっぱいある。いや、お店のやつがいい。 뭔가 중국인스럽게 흉내 내니까 뭔가 불쾌감 올라오는데? 이 아저씨 원래 아니랬는데? 다음 엄마가 파묘 안 무섭대서 호텔 창문 열어봤더니 아 뭔가 파묘 갑니다. 아 정성호님이네. 그래요. 자, 오케이. 자, 다음. 일본 개그 많이 올려주셨네. 자, 갈게요. 잠깐만. 오른쪽 뭐야? 아, 시소 같은 집 했잖아. 투야? 아 투네. 아 봤던 개그라서 이건 좀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튜브. 잠깐만 이거 봐야죠. 저 배튜브 씨 엄청난 광고. 아 잠깐만 잠깐만 저 이거 10,000원 드릴게요. 예 10,000원 드리고. 넘기세요. 이거는 반칙으로 저 나오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때 이제 그 저 이제 요거는 1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좀 그래. 아 이제 영상 삭제해라 이거 랄프야. 웃긴 남자. 자, 1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아니 내가 웃긴 게 나 너무 민망해. 아니 나 웃겨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해. 과거에 저 내가 너무 창피해서 그래. 다음. 아 유튜브 연구하다가 나온 그 폐기물이야.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 열심히 연구하는데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돼서 나온 그게 결과값이 너무 폐기물이라서 산업 폐기물 같은 거야. 좀 지워라, 랄피야.
열심히 하셨잖아. 한 잔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와, 이쁘니까 이쁜데 좀 좋겠지. 자, 옆으로 찍습니다. 자, 봐. 메리치 대가리. 와, 이쁘니까 이쁜데 좀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자, 다음. 꼴뚜기 수영모. 많이 오면 그냥 가요. 어, 대충 뭐 맥락은 파악했고요. 다음. 다음. 안 보면 후회하는 동물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되신 거죠, 이분은? 네. 네, 오케이. 자, 템플릿 하나 봤습니다. 영상 몇 개 준비해 주셨지? 27개 준비해 주셨는데 만원 타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상금은 두 배씩 불어납니다. 한 번 웃으면 만원, 두 번 2만원, 4만원, 8만원, 16만원, 32만원, 64만원, 128만원까지 템플릿 하나당 그렇게 상금을 준비를 했고요. 다음 자료는 다음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맞죠? 네, 방금 보낸 거. 오케이. 비번 없고. 예. 아니야. 이거 아니지. 섞인 거야? 아니, 겹친 건 겹친 거. 아, 겹이야? 네, 겹은 그냥 넘기시면 돼요. 겹은 넘길게요. 예. 네. 교토 여성들을 싫어하는 이들. 교토가 일본에서 조금 잘 사는 부자 동네 같은 느낌이라서 대부분의 오사카 여성들이 교토 여성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교토의 여성들 오사카를 下に見ている 感じが 嫌いだと. 아, 희가이모 そうですね. 다소 못하게 배폭을 시작합니다. 쿄나가 역시 일본에 제일 인기가 あるとか 마리노 카타가 네 간테니 유테 くださるんで 스카츠도 맛있이시 네. 타코야키도 맛있이시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선로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것과 나쁜 것. 여기가 오스마이의 하야시산. 마드리와 12평의 원케. 6평짜리 집. 월세가 싸다. 월세 얼마예요? 60만 원. 여기가 이분의 여친이었어. 5분 간격으로 전철이 지나간다고. 이거 웃긴 게 아닌데. 이건 고통인데. 다음. 말레이시아 관광지 소매치기. 원숭이들이 천장에 좀 많은데. 우와, 뭐야? 씨발 뭐야? 아, 원숭이들이야? 아, 일단 갖고 와. 갖고 와, 이 새끼. 갖고 와. 갖고. 아, 씨. 아, 미친 놈이네. 와, 다. 와, 동발이 다 뗐다.
누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봉지를 제가 막 뒤에 소매 찍이 맞는 줄 알았어. 뭘 뜯는 거야. 막 뜯어. 아 영상 아 영정 풀린 거 아니야? 안 풀렸어? 랄프야 이거 미리 언질 해줘야지. 어. 아 영정 아. 아 나 아, 풀린 줄 알았어. 어? 죄송해. 아닌데 풀렸어요. 풀렸지. 풀렸어요. 풀렸대. 어. 풀렸는데 다른 데서 하시는. 다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풀렸으면 방송국을 못 들어가요. 풀렸으면 방송국 못 들어간대. 네, 방송국 들어가죠. 오케이. 다음. 이게 코트 여러분 코트를 웃겨라가 아니라 코트를 죽여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코트를 죽여라가 아니라 코트를 웃겨라니까 여러분들 예 한 잔 해. 영정 풀렸잖아. 아, 율도털, 율도털. 닮았다. 아, very pretty. 아, 율도털, 율도털. 닮았다. 뭐야, 이게? 잠깐, 용돈 줘야 되는데, 잠깐만. 저 친구, 용돈. 알겠네. 아빠 앞에 왔다. 아빠 앞에 왔다. 아, 율도털, 율도털. 아, 오케이. 자, 넘어가자. 생일을 맞은 한 남자. 그런데 우락부락한 PT쌤이 나타나서 참교육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선 선물이라며 샐러드를 내밀던 PT쌤. 그러자 얼마 뒤 더 치밀해진 남자는 PT쌤이 없는 것까지 철저히 체크했죠. 하지만 날고기는 PT쌤한텐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는데요. 아, 난 잘 모르겠어. 다음. 주인이 입 벌리고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강아지. 사실 이 강아지는 현재의 주인으로부터 입양되기 전 감동적인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좀 이것만 드신 분 약간 감이 예. 다음 여행도 막혔는데 지금도 막혔는데 40도 안 되는데 아 저는 옮기고 좀 웃어본 적이 없어요. 아 괜찮? 괜찮? 아니요 타지 마세요. 밸런스 보드다 저거. 저는 몸으로 웃기는 거 싫어하거든요. 다음. 인플루언서 커플 특징. 예. 자기야. 응? 점심 뭐 먹을래? 자갈치 백반. 자기 뭐 마실 거야? 알아요. 여보. 아, 저 넘길게요. 예. 기대가 안 돼. 오케이.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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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안 돼. 역시 적극적인 제오입니다. 바바는 페럿들의 적극적인 대시가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도망치는데 얘가? 페럿이구나 페럿. No. 만났어. 귀여워. 한껏 몸을 일으켜 세워 위협을 해봤지만 무지성 페럿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짝 경계만 하고 있어. 제피는 적극적이야. 때리려고 근데 안 때려. 때리려고 자 다음. 근소근과 스케보우 놀이코나스 감. 너무 영상이 작다. 아 스케이트보드를 태운 거야? 乗りこなしてるってことですか。スコップもする。すごい。乗ってきたね。ああ、すごい。
분석君が大好きな猫の小雪ちゃん。小雪ちゃんの後を追いかけ回す分석君。100名。 하찮아서. 예. 옆에 방송 옮겨 주세요. 하찮아서. 다음. 디즈니 랜드. 넘겨 주세요. 아, 이거 저기야. 어. 더빙 11,000원짜리 알바. 이게 직접 한번 해보셔야 늘어요. 이렇게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걸 뚜껑을 따서 이렇게 하면 쉽겠죠? 예, 해보세요. 와 역시 선배님 뚜껑을 뒤집어 놓으셨다. 와 진짜 잘 되네요. 그죠? 저도 이렇게 해서 2시간 걸릴 거 1시간 만에 다 해버려요. 다음. 이거 저 박스 치우잖아요. 네. 매직빵님. 좀 캠을 멀리서 쏴가지고 나중에 그 주 작가님이랑 김풍님 오시면은 네. 이걸로 그거 해. 예능처럼 인간 볼링 아.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등받이 붙일까요? 등받이 붙일까요? 오케이. 다음. 부부 동반 여행을 온 이들 무언가를 보고 황당해 하는데요. 두 남편이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옷을 입은 건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졸지에 감옥이 되어버린 식당. 설마 하니 네 번째 죄수도 등장하는데요. 이 상황이 믿겨지지 네 다음. 일본의 한 유튜버가 방송 중 시청자의 제보로 감스트를 알게 되는데요. 네, 나 한국은 오래미다는 애가 있어. 그렇게 감스트의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조마키 이어서 다른 영상도 보는데 同じ 샷 찍대서 그래, ほとんど 미다오나 이런데 근데 그거 나이키야, 못해 얘들아 맹박살 아냐고? 어, 나가 미친년아 자신과 닮은 걸 인정하는 듯하네요. 자켓이잖아! 나 아시안이나 2人も いらねえんだよ. このケータのデブはクリンクリンな頭しやがってよ。横顔もそっくりやんけ。 목소리 비슷하다. 지금도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감스트의 구독자 수를 알게 되는데요. 유튜브 등록자 230만명입니다. 아, 오케이. 다음. 이거만은 새끼 신방 보고 있으면 나와봐 잠깐 대화 좀 해보자. 옆에 거 넘겨주세요. 다음. 예. 야 이건 좀 위험한 상황 아니냐? 이거를 이게 웃긴 건 아닌 것 같은데? 딱 봐도 썸네일 자체가 너무 그건데? 어 이거 안 볼게. 이거의 반대말은 아니거인가요? 다 같이 또 웃어볼까요? 우하. 올림가 있으면 내리고도 있나요? 3,000원. 3,000원이구나. 올리브가 있는데 내리브가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참신한 생각을. 우하. 터부웨이가 있으면 동부웨이도 있나요? 얼마죠? 1,000원이네요. 우하하. 정말 재밌는 얘기였어요. 침차. 이거 웃기다. 이거 웃기다. 이거 만원 드릴게요. 예. 아 이거 웃긴데?
자, 다음. 아니, 침착맨님이라서 그런 게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사람마다 웃음 코드도 다르고 저기 한 건데. 네, 너무 그러지 말아. 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웃음은 아마 이분의 템플릿에서는 안 나올 것 같긴 해. 내가 봤을 때. 네, 또 다른 분들의 템플릿이 또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들. 네, 상금은 총 128만 원입니다. 효리 언니! 지금 대세는 저야! 담배는 뭐 음식 뭐 잘하는 거 없나? 요리 잘해, 요리? 내가 뭘 하겠어. 잘해. 요리야, 담배야. 담배도 나갔다 오라 그래. 아, 담배? 어. 고사를 잘 세우고 동네 구경 좀 해. 동네 구경하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하늘에서 성장한 티셔츠 같은 거래. 아니, 18 제가 지금 만들어봐도 될까요? 바로 10콩은 따갈 것 같은데. 10콩을 받아가시려면은 지금 만들면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피쿠에서 만들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세 분 남았으니까. 예. 네. 손담비 영상 레전드는 그건데 송강이랑 당연하지 할 때 나이 많으셔서 좋겠어요. 당연하지 하고 나서 진짜 마상 받아갖고 찐텐 나온 게 그게 웃긴데. 자, 다음. 이거 웃기다. 아니 이거 웃기다. 아니 이거 오랑우탄 끄덕이는 거 존나 웃기네. 얘 수컷이 암컷이야? 아 이거 웃기잖아. 이게 안 웃기다고? 이게 안 웃기다고? 웃으면 너무 메마른 거 아니야? 어 뭐야 이분 재미없는 거 위주로 이렇게 쫙 깔아놨는데 막판에 좀 이게 자 2만원입니다 먹이에게 부탁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어 귀여워. 저 원숭이과 중에 제일 조그만 애죠. 녀석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입니다. 그래. 자살한 녀석이 14에서 16cm 정도로 옥수수 하나를 먹는 것도 벅차 보이죠. 주식이 과일 나뭇잎 곤충인데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 곤충 한 마리 잡는 것도 자신의 크기와 비슷한 녀석을 잡아야 하는 거죠. 재밌는 거 그래. 생방 오랜만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시청률 나. 아이고 선생 오호님 감사합니다. 100개. 자 반려묘 러닝머신 갈게요. 반전 없어? 반전 없냐? 오케이 다음 나 진짜 옛날에 이것도 당해봤어요.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야 사실은. 막 누가 와 그러더니 님 혹시 돈 필요해요? 제가 매수 드림 따라오세요. 사람 없는데 집으로 들어가 NPC 있는 집 첫 매소를 줘 나한테 그냥.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까. 보셨죠? 저는 님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2천 매소 드리겠습니다. 계속 줘. 자 이번에는 제가 큰돈 드리겠습니다. 100만 매소 드리려고 하는데요 님에 대한 신용을 알아야 되겠으니 만 매소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보내줘. 그러면은 봤더니 잘 알았습니다. 만 원 다시 돌려줘. 보셨죠? 님이 저의 말을 잘 듣는지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자 2만 원 주세요. 2만 원 다시 줘. 100만 매소 받으려고 빚을 계속 참고 계속 다 뜯겨가지고 얘가 나가 돈을 받고 내 돈을 다 받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It's when we fell in love not knowing what it was.
오케이. 이거 진짜 겁나 빨리 돌아가네. 형님 넘어갑니다. 아 이거 저기지? 오케이. 뭐야 이거? 진짜야? 저런 소리가 나? 솜사탕 만든 소리.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아 이거는 이건 고전. 예. 진짜 고전인데 예. 이거는 넘기죠 그냥. 예. 명작이긴 해. 명작이긴 한데 너무 많이 웃었어 내가 이거에. 저거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오빠 무슨 영화가 왜 연락이 안 돼? 저 잘 불러도 싫어 안 돼. 설빈아 근처친 아이가 제가 불러도. 많이 말하지 마. 뻔가서 싫어. 오빠 아 연락하지 말라고. 왜 자꾸 질척거려. 자 이거는 제가 SNS 봤기 때문에 자 넘기도록 하고 자 요번 거는 템플릿이 의외로 이분이 지금 2만 원 받아가셨어요. 예 네, 좋습니다. 자, 한 4만원대부터 위험해지죠? 갑니다. 다음 분 템플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밀번호 걸려있지? 4333? 네. 오케이. 자,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고전이야. 고전. 뇽뇽뇽 할아버지. 네, 10년, 12년 전에 했던 것 같아. 오케이. 자, 다음. 안녕. 밥 먹었어, 자기야? 나 연습 끝났어. 뭐해? 오빠 뭐해 나도. 연습실에 연습실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디야? 내 오빠 어디? 어디야? 어디야? 무엇이냐? 응? 무엇이 중원지? 연습하는 무엇이 중원지? 어디야? 오늘 뭐 했어? 뭐 할 때야? 오늘 뭐 했어? 어? 5초 동안 뭐 먹었어? 와 진짜 와 지리긴 한다 진짜. 어떻게 눈이 어떻게 저렇게 갈매기 눈이 되냐. 아 아니 누가 봐도 이 표정 나오지 않아? 솔직히? 어 맞잖아. 자, 다음. 뭐야 라플라기야 미안수 위로 말해야 이거 템플릿 올리신 분 이분 팬이네. 영상 지금 두 개째 지금 이분 올려놓으셨는데 어 그래 이분 진짜 좋아하신다. 어 그래요. 또 올리셨어 이거를? 오케이 자 발리에 생긴 일. 어 웬일이야? 결혼 축하해요. 야 이거 좋아 안경 좋아 안경 좋아 어 올라가 대사 대사 올라가 진짜로 진짜로 웃긴 거 지켜봐. 어좀 볼 수 있을까요? 어 안경 좋아 어 좋아 유세윤 레전드 영상 중에 하나죠. 다음. 소리엔 아이고 벼락 터는 염신가요. 거더진 육은 모르고 병에 나 부부들란 연기해요. 다 밥도로 저만 염들 앉았어 이 새끼네 사람들. 소리엔 아이고 벼락. 자 다음.
아니 뭐야 씨. 아니 뭐야 이거? 아 뭐야 진짜 있는 음악이야? 어 일단 만원 정리할게요. 다음 아 이거는 아 웃기 힘들지 솔직히 내가 초등학생이면 내가 웃을 것 같은데 어림도다 아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 놀리면 어떡하냐. 내 기분 좋겠어? 형님 제가 늘어나게 점점 일어나서는데 제 마음이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뭐 어떻게 뭐 해줄까? 이거 좀 빡셌다. 나 참기 어려웠어 이거. 근데 이거 뒤에 조금 더 나오는데 다시 자 형님! 이거 개웃긴데 거기까지 나왔으면 웃었을 듯. 예. 유세훈 진짜 전성기 때 오케이 화목하시잖아. 응? 한잔해. 아니 아 이건 아, 왜 안 따라가는 거야? It's okay man, it's only a game. 넌 딱 쳐. 너 나 지금 동정해? 하 진정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You can't feel. 너도 할 말 있어? 얘기하지 마 임마. 이 좀 다물어 제발. 빨리하고 마이크한테 어떻게 쓸 수가 있어. I think I heard names in there somewhere. 왜? 이거 정말 원본이야? 비트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원본이라고 이게? 아 이거는 웃기 힘들지. 예. 다음 원피스 조로 대 붉은 발 제프. 내가 널 이기고 최강의 자리를 갖겠다. 네. 잠깐만. 이야. 아 좋다. 아, 오케이. 어떻게 되겠지? AK-47이잖아. 다음.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제 방귀 이런 걸로 웃겠냐. Let the arms just hang heavy, heavy, heavy. There you go. More time and.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음 미국 한문철. 넘어갈게요. 예. 이거는 우리가 다 아니까 넘어갑시다. 예, 뭐 뒤집어 놓은 거. 그리고 또 어린 놈 새끼 이것도 오케이. 넘어가. 예측 도네는 뭐 다들 알 텐데 그래도.
안녕하세요. 어제 한시경에 열차 기다리던 학생입니다. 후배님이 갑자기 열차가 들어오는데 저를 밀쳐버리는 바람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적 없다고? 어허. 아버지 장례식도 안 간 새끼야 갔다 왔다고? 어허. 이상했어요? 여중생 섹스 이상해? 한창석 씨 80만 원목 기사건 해명하세요. 뭐? 그런 적 없다고? 어허. 닥치고 아버지 장례식장 안 간 거 해명해. 다녀왔어요. 뭐? 다녀왔다고? 어허. 섹스 보지 뭐? 에베베? 창석이 형 요술 가루 뿌려줘. 뭐? 마약 가루라고? 요술 가루예요. 요술 마약 가루야? 어허. 마약 가루 뿌려줘 요술 가루야? 섹스 오호 요술 가루 사라라. 오케이 위험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고전은 그 전개와 모든 걸 알아도 다시 찾게 되는 예, 레전드긴 하다 이거. 운동한 여자 이거 저기 저 이 볼에 얼굴 맞아가지고 저기 한 거잖아요. 넘어갈게요. 아니까 아는 거 아는데 안 웃어서 넘기는 거지요. 다음. 시끄럽다. 시끄러 죽겠다. 좀 조용히 좀 해라. 경상도 얘기야. 아 시끄럽다. 시기 삭히라. 무슨 소리 지르는 네가. 니가 귀엽네. 이거 오빠야죠? 예, 네, 오케이. 넘기고. 자, 순수재미. 무도잖아. 오케이, 옆에 신태리죠? 오케이, 넘기고. 유세윤 중2병, 이거는? 엄마의 웃음소리에 세윤이 거실로 나온다. 그 영정 당한 분들 저 아까 저 시수기릿은 지금 저 아까 그 얘기를 못 했는데 그 저 풀린 게 아니라고 하네요. 예. 몰랐기 때문에 이거 좀 넘어가지고 여러분 코트를 웃겨라지 코트를 죽여라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요거는 예, 제가 몰랐습니다. 앞으로 뭐 영정 당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하는 건 하지 마. 어, 인정. 티비 속엔 중학생이 엄마. 이거 저기 옛날 그 셀프 비디오 이거 좀 재밌게 봤었던 거고. 자 다음. 야 손이 손을 왜 이렇게 털어? 어? 바보야? 어? 그냥 쭉쭉 뻗어. 왜 손을 털어? 왜 손을 털어? 어? 뭐 마이클 잭슨 화장했어? 어? 흉내내려고 그러지 마라. 어? 너만의 것을 찾아야지. 어? 야, 음악 다시 줘봐. 춤춰도 바보처럼 춤춰. 야 우냐? 울어? 맘 놓고 울어 그러면은. 어? 나 나쁜 사람이면 만들어 그러면. 너 여기서 울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어? 파이팅 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지. 유부의 혹독한 연습생 과정을 거친. 다음. 대학교에서는 뭐 이거 클릭해서 봐야 돼? 아니 그냥 넘어가세요. 어. 다음. 오케이, 이분 거 끝났나요? 이분 만 원. 예, 이분 만 원이었습니다. 자, 다음 분. 오케이. 자, 템플릿이 오늘 좀 다섯 개인데, 지금 이제 세 번째죠? 두 번째 분인가? 아, 네 번째. 네 번째 분. 네 번째 분입니다. 자, 이거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컨텐츠고요. 가볼게요. 1010. 내가 왜 나와? 이거 나는 하지 마. 골탱이 검사하고, 어우, 막 그냥 뭐 처만, 그 주먹 그 느린 걸 못 피하더라니까? 이 권, 저도 권투를 했었거든요, 제가. 권투를 하면 저 중학교 때도 권투를 했기 때문에, 위빙이랑 더킹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위빙 더킹이라는 게 있는데, 주먹 딱 쨔 날려주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피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댐프시롤. 예, 댐프시롤. 댐프시롤, 아. 자리가 협소해서 제가 못 보여드리겠네요. 예. 위빙이랑 더킹이라는 게 있어요. 예. 주먹 피하는 거. 예. 예전에 제가 굉장히 잘피했는데 제가 좀 살이 찌고 나, 이것은 입에서 난 소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잘못 맞으면은.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좀 추억이네. 자, 다음. 당신만 있다면. 아, 이거 한 번 듣고 어떻게 이렇게 부르지? 형, 이거 A파트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다른 소리가 들어갔지? 요 솔로로 한 번만 잠깐만 들어볼게요. 이세현 아저씨 능욕하는 거 지린다. 김조한부터 박진영, 김정근까지. 아, 개웃기네 이거. 아, 이거 웃겨. 인정. 자, 다음.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웃기다. 아니, 잘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좀 길었어. 아, 오케이. 이분 2만원. 갑니다. 인종차별이나 이렇게 장애인 비하 막 이런 거는 예. 뭐 아동 학대 이런 거는 저는 예. 안 웃겨요. 자. 다음. 자, 봐 봐 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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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봐. 아, 존나 쉽네. 이렇게 잡아서. 씨발. 야, 개새끼야. 야, 웍지를 안 했다. 이 새끼 야수라고 하잖아, 이거. 야, 이걸 이렇게 해야지. 씨발, 이 새끼 여기. 오케이. 부대찌개 3인분 주시고 베이컨구이도 하나 주세요. 사실 이 부대찌개가 이게 옛날에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제 소세지가 남는 걸로 가지고 이제 우리 취사병들이 이제 국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야, 끝내준다. 우와. 어라? 이 국물이 이렇게 깊다고? 이거 아까 보니까 사골육수는 아니신 것 같던데. 이야, 국물 끝내준다. 잘한다. 나랑 대기할래? 와, 1박 2일 레전드지. 30분 남에 잠이야. 내가 다음번에 너 손 하나 들어주고. 처음 죽은 것 같은데, 불만 끄지마. 님이잖아 이거. 지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상 님 우상 언니가 사단한지 10개 10이네. 10 다음이 뭔지 압니까? 10 다음 10 1. 오! 아! 10 다음에 10-2입니다. 아. 그 다음 10 프로. 예. 그럼 11은 뭡니까? 저 가게 이름 아니에요, 11. 예? 가게 이름. 아, 7-11. 네, 이거 가게 이름. 와, 촉촉하게 막 살아있네. 다음. 네. 돼지들 특징. 근데 그거 아시죠? 제가 살 빠진 버전이 덱스님이랑 거의 동급인 거. 아, 이거 공감 못해? 네. 아, 진짜 내 전성기 사진 못 봤나 보네. 전성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 근데 이거 보니까 네. 그 지금이 나는 아, 것 같긴 하네요. 아, 지금 낫다는 건 너무 그건데요. 그 캐릭터성은 좀 더 있잖아요, 후덕하니. 그 솔직히 그 돼지들이 그 타격감이 좋잖아요, 그 드립칠 때. 아, 그래, 좀 더 이렇게. 아, 그건 뭐야, 씨. 둘이 롤을 자주 하는데, 롤 할 때마다, 야, 미드! 미드 미야!
아니 자꾸 씨발 뭐 유산소 하면서 롤러 하는 것처럼 왜 자꾸 마이크에 씩씩씩 자꾸 이래가지고 계열 받아가지고 진짜로. 아 여러분들 그 돼지들 특징이 진짜 의식하지 않으면 숨소리가 숨 딱 참고 있더니 어, 오랜만에 본 얼굴이네 여러분들. 자 다음. 뭐야 이게? 아 헌팅포차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하는 단체 율동이야? 어... 아 저런 인싸 저 문화는 내가 좀 저기한데 어 정치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대통령이 지금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정지화면인가요? No, no, no. 아 정지화면은 또 아니다? 예예예 아니 이상하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금 날로 먹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No, no, no. 와 진짜 비슷하다. 위약금 예 yeah. 위약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아니 한 게 뭐가 있다고 위약금을 달래? 네가 위약금을 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No, no. I beg your pardon? 됐어. No. 됐어. 위약금. Yeah. 나와 방에서 나와. 나가? 나와! 나갈게! 그래 나가! 아이고! SNL 요즘 폼 미쳐 진짜. 자 다음 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윤씨 가문의 최고 아웃풋이에요. 예, 아니, 두 번째 예, 첫 번째 윤봉길 의사님 그 다음 이제 윤석열님 세 번째가 윤태훈님입니다. 예. 내 열중 쉬어. 내 부의 열중 쉬어. 내 열중 쉬어. 뭐야 이게? 부대 열중 쉬어. 부대 열중 쉬어. 아 이렇게 안 하네? 어. 부대 쉬어. 부대 열중 쉬어. 열중 쉬어. 쉬어. 뭐해? 해야지. 해야지. 열중 쉬어. 열중 쉬어. 오케이. 다음. 그렇죠. 저는 수호할 때 여자애들 봐야 된다고? 네. 현재야, 7월에 호날두 남녀 관계였어? 아 여자애들 쳐다보는 거. 어 이거 저기 머리 이상하게 된 거잖아. 고데기. 이렇게 해서 예. 봤던 거. 요 요거를 한번 딱 끼우잖아요. 딱 끼워서 여기 앞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요. 잡을 수가 있어요. 앞에. 그러다가 요거를 살짝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내면요, 요 느낌, 예. 약간 다른 머리처럼. 약간 다른, 예, 예. 네. 너무 잘 나옵니다. 예. 너무 잘 나오니까. 지금 뭐 열 급격한 화면 변화, 어. 아, 이거 유명하지. 고전 명작. 야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야이 씨발 와봐 이 개새끼야! 뒤지라고 이 씨발놈이! 야 너 찍혔어 카메라에 일로 와봐! 카메라에 찍혔다고! 일로 와! 야! 일로 와! 야! 경찰 부를까? 아이 정말 경찰 부르면 네가 병신이야 이 개새끼야! 애들 병새끼야 이 씨발놈아! 젖가 이 씨발 새끼야! 아유 야! 니가 뒤지지 내가 뒤지냐 병신 새끼야? 어? 야! 너 씨발로 카메라에 다 찍혔어 이 개새끼야! 애미 없는 호루 새끼야 이 개새끼야! 어... 이거 나 진짜 가끔 난 이거 좀 소화 안 될 때나
아 뭔가 좀 속이 더부룩할 때나 나 그럴 때 보거든. 개비스콘 하나 털어놓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딱 보면은 진짜 속이 싹 내려가. 어 가끔씩 소화제로 이용하는 영상 중에 하나야. 어 다음. 절대 아무한테도 당하지 않고 학교생활 한번 알려줄게. 일단 약해 보이는 애들만 한테만 센 척을 하는 거야. 전짜 강해 보이는 애들은 수염기로는 절대 상대가 안 돼. 알겠지? 아, 나온 아저씨 같다. 이런 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주변을 살펴. 천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물. 어, 쟤 자꾸 있냐 쟤? 싸움 잘하고 생기네. 그 저 친구 저 뒤에 있잖아. 그럼 정면을 그 정반대를 보라고. 인생인지 알지? 정반대를. 갔어? 갔어? 네 갔어요. 아, 나 왔다고 하라고. 뭔데 야 뭔데. 갔네. 다음. 야 이건 매 영상마다 다 있다 진짜. 무서운 정상수는 뭐야? 오. 집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 Don't worry. Just keep an extra key handy. 옆 왔으니까. 오케이. 어 위대한 영상은 안 볼게요. 예. 네. 한국형이 미친 새끼. 와, 걔 완전 그 동네 씨발이냐고 조기 축구지. 가만히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 두 명이서 그 씨발 공간으로 오는 거를 슬라이딩을 해서 그냥 확 그냥 걷어내든가. 야, 또 저렇게 줘서. 야, 미친 새끼. 저거를 왜 저렇게 씨발, 어, 밋밋하게 걷어내. 야, 저 새끼 또 한국형이지. 내가 봤을 때 이거 신태웅이 선수들 몸 상태도 이거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냥 황희찬 그냥 뭐 그냥 대충 그냥 쓱 둘러보다가 어디 뭐 씹을. 아 자 오케이. 어 잘 보세요. 냄새를 맡더니 미친이나 싫은 소리입니다. 쟁반한테 짜증도 내고 손에 닿는 것도 싫어할 정도입니다. 두리안. 다음. 야 이 시발새끼야 마트 쓰고 얘기하라고. 마트 나 쓴다라. 마트 나 쓴다라. 지금 누가 쓰고 다니고 싶어서 쓰는 거 알아? 나 쓴다라. 그래서 때가 조용히 하세요. 지금 다들 모두 쳐다보는 거 안 보여? 에이 시발누나 조용히 해 이 시발새끼야. 아, 댓글이 웃겨. 저 자막이 웃겼어. 어. 스시라고. 스시는 못 참지. 자, 다음. 사람인 척하는 중국 주식회사. 어찌 제목만 들어도 무섭다 되게. 사람인 척. 도요타 다이주계담이야? 도요타. 도요타 다이주계담? 뭐야 김대중이잖아. 그러니까 종로 박카스 할머니 계단. 종로 박카스 할머니 계단은 뭐예요? 광주 컨벤션 센터 계단이란 게 있나요? 자꾸 없는 거 없는 거 자꾸. 영도 털떼기 계단이 뭐예요? 영도 털떼기 계단 그게 뭐예요? 여학생 섹시한 다리 계단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나가는 여학생 다리를 봤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언제 지나가는 여학생 다리를 봤다고. 지나가는 여학생 다리 본 적 없어야죠. 저 아니라니까. 저 아니에요. 당근마켓에서 스타킹 산 적 없습니다.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어 이분 4만원. 어 이제부터 빡세요. 이제부터 8만원, 16만원, 32만원, 64만원, 128만원까지입니다.
이분 지금 최고 상금 받아가고 계시고요. 예. 아, 또 다음에 부배네. 안녕하세요. 어제 한시경에 아니, 봤던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넘어갈게요. 예. 시작하자.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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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봐. 야오. 와, 이분 미쳤다. 이분 8만 원 받아간다. 아. 웃으면 큰일 나. 16만 원이야. 이게. 나 이제 더 웃으면 16만 원이야. 아. 이제 아마 오늘 영상 올라가고 나면은 아마 형 웃음 코드를 약간 분석해서 그쪽으로 공략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콘텐츠입니다. 우참 챌린지. 자. 그러니까 내가 방송 오늘 창낼라 그랬거든, 진짜로. 근데 이건 막 다시 누구야? 고은이에요. 아, 김고은 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 사랑이에요. 우대씨 사랑이에요. 김고은 사칭범이야? 사칭범 아닌데? 나 진짜 고은인데? 보이스피싱 현행 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네, 사칭 그만하시고. 자, 이름. 고은. 이름. 김고은. 닮긴 닮았어. 이름! 린자옹입니다. 린자오밍은 난 별로 안 웃기더라고. 이거는 봤던 건데. 야너 가방에 먹을 거 있지? 맨날 먹을 싸들고 다니. 나 이거는 뭐 아는 거죠 다들. 예, 자 넘어가고. 코알라 웃음소리 처음 들었네. 코알라 울음소리를 처음 들어서. 아니, 어떻게 저 합성 아니지? 어떻게 이런 목소리 나냐? 아니, 뺑뺑거리네. 밍! 야, 어떤 저런 소리 내냐? 다음. 갑니다. 우리 신랑. 잘생겼죠?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이분? 땅속. 근데 이거 영상 끝나고 나니까 뭔가 알고리즘이 계속 나 좀 십척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알고리즘? 막 못 보던 것들이 막 계속 막 뜨네? 청담동 0.5초 정우성은 이제 비슷한 거지. 그리고 요거는 진짜 억지 같은데 청우성이라고 불리는 건 이건 너무 많이 했습니다. 청우성 일단 풀어볼게요. 이분 유명하지. 청담동 0.5초 정우성 닮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0.5초 정도의 이걸 이제 가지고 곽범님이 이걸 따라해가지고 웃겠지.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진짜 짧게. 먼저 은신한테 제가 한번 컨텀 받을까요? 은신한테 가져오시겠어요? 한번. 예, 요 오픈될 것 같아요.
것 같은데. 네, 살짝 그냥. 나왔나요? 있어 있어.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 안 나와요. 나왔어요. 살짝 나왔어요. 요즘 제가 살짝. 청담동 정우성. 견주님,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욱하게 만들어요. 괜찮아요. 제가 강아지는 여기 있고 그 앞을 지나갈 거예요. 절대 그들은 저를 덮치거나 물지 않을 거예요. 절대 물거나 덮치거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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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이네요. 자, 끝났습니다. 이분 지금 8만원 받아가죠? 맞습니다. 아, 이게 네. 뭐지? 만든 거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급하게 후딱 만들었는데. 자, 이분 8만원 받아갑니다. 지금 처음에 하셨던 분 만원, 그 다음 분이 2만원, 그 다음 이분이 8만원 받아가시고, 이제 템플릿 다섯 번째죠? 2만원, 만원, 8만원. 2만원, 만원, 11만원, 오케이. 자, 다음 분 마지막 분 남겨놓고 금방 화장실 좀 후딱 갔다 올게요. 예, 후딱 갔다 오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라서 오늘은 다섯 개 템플릿 총 동영상 120개만 보는 거고 예, 지금 거진 한 뭐 한 80개 좀 80, 90개 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마지막 템플릿 보고 끝낼 거고 지금 보내주시는 것들은 다음 주에 봅시다.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금방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예, 아, 나 지금 똥이 너무 마려가지고 나 치킨 먹으면 항상 이렇게 배가 빨리 아파갖고 금방 갔다 올게. 갔다 올게요. 라이브 잠깐 앉아있어. 그런 거 같아. 아, 배 아파. 방금 보내주신 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영상. 이거 제 떨이에요. 네. 제 떨이입니다. 네, 지금 급하게 보내신 거는 조금 정비해가지고 보내셔도 돼요. 상금은 제가 저기 메일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문상으로 드릴게요, 문상. 문상으로 깔끔하게 이제 처음 해주신 분이 10,000원, 두 번째 해주신 분이 20,000원, 그 다음 분 10,000원, 그리고 방금 해주신 분이 80,000원. 예. 뭐 게임에 현질을 하시건, 뭐 저기 플레이스토어 기프트 카드를 사시던, 배민에다 결제를 하시건, 뭐 그렇게 알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상금은. 그리고 오늘 올라간 영상을 토대로 이제 웃음 코드를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재미난 영상들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퀵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쯤에 퀵뷰가 들어오면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밥은 아까 교촌치킨 먹었습니다. 그렇죠. 매번 할 때마다 중복 영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따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따로 수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오늘요, 저는 오늘 배튜브 아까 영상 보고 한번 웃었고 그 이후로는 웃은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웃으면 그렇게 해프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배튜브가 좀 레전드긴 했어요. 제 또 팬이었거든요, 배튜브 씨. 근데 영상 하나 올리고 그대로 잠수를 다시 자시더라고요. 이 컨텐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노래하는 코트 풀 영상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1회차 진행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코트 루키로 이 영상 보이시죠? 요 영상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후반 부분에 설명을 해줍니다.
갈 거예요. 올라갔는데 상금을 두 배 방식으로 갈게요. 뭐냐면은 설명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뒤에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그런 것들은 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하겠습니다. 이래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메일 주소 여기 나가죠, 여러분들. 메일 자, 주소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 피쿠 이 월드컵이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최대 128강 뭐 256강도 가능해요. 근데 그만큼 영상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그냥 복분만 하면 돼요. 영상 링크를 복사해다가 그 월드컵 만드는 창에다 붙여넣기만 하면은 쉽습니다. 영상 그래도 최소한 20개. 영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이 상금을 타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예. 그렇죠. 5분 넘어가는 거는 웃긴 좌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설명을 또 해드리자면은. 예. 자, 유튜브를 들어갑니다.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자. 인성난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영상 공유 보이시죠? 공유를 누릅니다. 그러면 시작시간 보이시죠? 제가 웃긴 장면이 16분 30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공유를 누르고 시작시간 여기 체크를 하고 바꾸면 됩니다. 예, 바꾸고 바꾸면은 이제 위에 링크가 변경이 되거든요. 보이시죠? 요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해볼게요. 한번 복사 요대로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불핀카드? 요걸 이렇게 쓰셔가지고 예, 좀 첨부를 해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종료 시간 필요 없죠. 중간에 뭐 넘길 수도 있으니까. 예. 잘라야 재밌는 건 본인이 이제 뭐 편집을 하셔가지고 따로 유튜브에 올리시면 되죠. 예. 아니 코트형 들어간 영상 올리셔도 됩니다. 배튜브 이런 거는 이제 과거에 그 자신이 좀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아까 넘겨가지고 그런 거고 되도록이면 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게 봅니다. 예. 똥 싸러 갔어요 지금. 예. 그렇죠. 과거는 다 부끄러울 수가 있죠. 이제 영상 26개 남았습니다. 예. 불화 입고 춤추는 거예요. 그런 거는 웃기기보다 좀 더럽죠. 예. 예. 약간 조금 더러울 수가 있다, 그거는. 그 벌칙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합니다. 예. 그 이상한 뭐, 저기 뭐, 하와이안 브라 같은 코코넛 브라 입은 다음에 춤추는 거. 예. 최대 상금은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한 번 웃으면 만 원, 두 번 웃으면 2만 원, 세 번 웃으면 4만 원, 네 번 웃으면 8만 원, 다섯 번 웃으면 16만 원, 여섯 번 웃으면 32만 원. 그렇죠? 일곱 번 웃으면 64만 원, 여덟 번 웃으면 최종 상금 128만 원까지 됩니다. 예, 제가 멸치기 때문에 일부러 오버핏으로 입습니다. 오, 예. 쉣. 죄송합니다. 금방 싸셨네요,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빨리 쌌죠. 예. 그 컨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 아마 다음 주에 더 많은 참가가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상금은 템플릿 하나당 총 128만 원이에요. 예, 네. 자, 마지막 템플릿입니다. 볼게요. 화장실에서 다 비워내고 와가지고 뭔가 리셋된 느낌이라 이제 좀 더 잘 참을 수 있을 듯 갑니다. 좋습니다. 자, 캐벌리어스가 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종료까지는 리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이 젊은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었는데 후반전에 그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골든 스테이트가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가지나무를 먹자. 무슨 꽃이야? 아니, 어느 게 꽃이야? 이거 보면 알잖아. 가지. 응, 가지. 이거는? 이거 뭐야? 무슨 꽃이야? 무슨 꽃이야? 그것도 먹을까? 여기다 씻어. 여기다 마실게. 이것 좀 봐라. 이렇게 큰 꽃을 봤니? 응. 꽃으로 얼마? 어휴, 그렇게 큰 꽃이 아빠. 아빠보다 크다. 귀여워. 다음. 아, 이거 고전이죠, 고전. 고전인데 이제 재밌긴 한데.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때문에 늦었습니다. 뭐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순 씨랑 저랑, 딱 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쉬우 거지. 오케이. 야, 이 너무 고전. 아, 이것도 그냥 넘기자. 아, 에미, 네 뺑지, 뺑지 때에. 아, 이거 말했던 거 그래, 그거를 그대로 또 올려놨네. 내가 이런 거, 이런 걸 시청자들이 아직까지도 하니까 내가 안 하겠다고 한 건데 이거 영상 자체로 올려놨네. 예, 넘어갑시다. 다음. 난 초등학교 때 별명은 문디. 오. 너의 별명 문디? 너의 별명은 뭐였지?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내 별명은 와당구. 너의 이름은 와당구. 와이셔츠 단추구냐? 너의 별명은 뭐였지? 내 별명은 코코볼. 다음. 오, 전화단이 많네. 오빠 집에 흑설탕 없어? 흑은 우리 줄밖에 없어. 잠깐만. 야, 운전하게 가게 해줘야지. 그래서 3년은 살았어. 야, 내려! 아, 제가 지금 못 내려서. 야, 내려! 아, 죄송해요. 아, 제가 기다리면 너무 빨려져서 그래. 알았어. 닮았어 루피랑. 자, 다음. 아빠 알아서 물어보니까 네 대답하는 건 네야 네. 어? 어 하지 마. 응? 알았어? 응. 하지 말라고 했지. 응. 어 하지 마. 이거 네. 네. 알았어? 응. 우리 집에서 자주 보는. 네. 네. 알았어? 아, 웃겨. 아빠 알았어 물어보면 지금 화났잖아. 그럼 아빠 알았어 물어보면 네가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네 하라고 했지. 네. 알았어? 어. 귀여워. 다음. 그렇게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고생 끝에 염색을 했는데 아무래도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와, 꼬리빗이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해지는데. 완성품이네, 완성품. 그래도 애써 웃음 지으며 미용실을 나온다. 다음. 아.
꼭지암. 꼭지암. 서영락들이. 꼭지암. 꼭지. 난 옥지. 젖꼭지 대리. 옥지암. 그쪽도 차승원님을 아세요? 빠밤. 다음. 어? 오케이. 삐끗할 텐데. 연습하고 있어야겠네. 족같네 진짜. 가장 셌어, 저 영상 방금. 자. 엄마, 이것 봐봐. 엄마 백조는 아기 백조를 사랑해요. 엄마, 맛있는 거 주세요. 사랑을 보여줄게. 사랑을 보여줄게. 확인. 버튜버 역대급 방송사고. 이쁘다. 아, 아빠들 저 방구 좀 낄게요. 제 방구 깜찍했어요. 자, 저예요, 저. 예. 네. 다음. 어, AV 배우분이잖아. 와사비. 다음. 아, 고전 명작이다 이거. 옷을 갈아입으려나 했더니 쭈루쭈쭈. 다른 걸 벗었다. 변장을 해볼까? 시원하네.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살짝만 이렇게 딱 대어도. 아씨 깜짝이야. 다음. 대전시 보건복지국 정혜교 국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 지역에.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장님. 오늘까지 우리 지역에서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 지역에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300... 주... 국장님. 어디... 네. 편집이야? 국장님. 어디... 예, 오늘까지 우리 지역에. 네, 국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끝으로 대전 시민들께 당부의 한 말씀도 해주시죠. 예, 네, 지금까지 대전시 6월... 보건복지국 정혜교 국장 연결해 지역의 혐. 다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아노 엔터테인먼트의 신입그룹 아이돌 아니고요. 아이돌 아니고요. 도라이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라이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미친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만 했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쿨을 냈어. 네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거지. 아니 네가 엄청 세게 기대지를 않았다고. 뭐야?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뭐야? 진짜로? 진짜 왜 그래? 만지지 마. 아빠 빨리 줘. 귀엽네. 아 귀엽다. 얘네 성인 됐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예, 후배찌개. 시발. 안 돼! 안 돼! 시발! 예, 후배찌개. 시발. 안 돼! 안 돼! 시발! 안 돼! 내 병사는 자리 가발. 아! 시발. 내가 한번 구해야 돼. 안 돼! 먼저 가지 마! 먼저 가지 마! 시발! 안 돼! 시발! 병사는 자리 가발. 먼저 가지 마! 먼저! 시발, 가지 마! 가지 마! 시발! 어어! 빨리 아니요.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코트를 웃겨라. 예, 리뉴얼 된 코트를 웃겨라. 제 우참 챌린지 피쿠에서 만든 이 템플릿으로 다섯 분의 자료를, 봤는데요. 마지막 분 제외하고서는 다 상금을 받아가셨습니다. 10,000원, 20,000원, 그리고 8,000원. 다섯 분, 두 명 못 받아간 거지? 그리고 또 10,000원. 아, 그리고 또 10,000원 있어? 예, 네, 총 120,000원 털렸고. 누구 내가 웃었는데? 첫 번째 10,000원, 두 번째 20,000원, 세 번째 10,000원, 네 번째 80,000원. 아, 세 번째 10,000원 또 저기 나갔었구나. 예. 아, 120,000원 나갔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매 주마다 한 번씩 합니다. 성지합창단은 토요일, 그리고 코트를 웃겨라 우참 챌린지는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 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템플릿 하나당 총 상금은 128만원까지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녹화 종료. 상금...